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카이스트 김정호 교수님 연구실 석사 과정 이정현입니다. 오늘 제가 연구했던 그 AGSI can for I diagonal estimation for of HBM interposer라는 주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고, 제가 제안드리는 AGSI can이라는 프레임워크에 대한 프로포절과 HBM 인터포저의 IO 인터페이스 채널 설계에 이를 적용하여서 검증하는 내용을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연구 배경을 소개해드리자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서 그 AI, 빅데이터, 클라우드와 같은 여러 첨단 기술이 화두가 되고 있고, 또 최근 가장 핫한 주제로 모두 아시다시피 그 이미지 생성 모델이나 LLM 챗봇과 같은 생성형 AI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성 AI들은 모델 규모와 사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점점 더큰 데이터 처리량과 연산 능력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거대 규모의 HPC 데이터 센터들이 필요성이 확대가 되고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메모리의 대역폭이 컴퓨터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점점 더 높은 메모리 대역폭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고대역폭 메모리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HBM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HBM은 TSV 기술을 통해서 DRAM을 적층시키고, 또 많은 수의 IO를 갖추고 있고, 그리고 이 IO들을 인터포저 채널을 통해서 GPU와 같은 프로세서로 연결하면서 높은 대역폭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개발된 HBM3로 구성한 HBM GPU 모듈의 경우에는 6.4Gbps의 데이터 레이트와 1024개의 IO로 메모리 대역폭이 3.2TB/s까지 크게 향상될 수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HBM의 등장 이후에도 고성능 메모리의 수요는 급증을 하고 있고, 이 수요에 맞춰서 개발되고 있는 차세대 HBM의 대역폭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이후에 출시될 HBM4나 5 같은 차세대 HBM의 경우에는 칩 하나당 1TB/s가 넘는 매우 높은 대역폭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런 대역폭 증가를 위해서 메모리 채널의 데이터 레이트와 IO 수 또한 같이 증가할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향에 따라서 HBM 인터포저의 메모리 채널은 그 늘어난 IO 수와 데이터 레이트의 증가에 따른 채널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이 변화에 의해서 시그널 인테그리티 측면에서 여러 이슈들이 심각해지게 되는데요. 그이 늘어난 IO를 제한된 공간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채널 간 간격이 삑삑해지면서 크로스톡이 증가를 하게 되고, 또 채널 크기가 감소하면서 채널의 로스 자체도 커지게 됩니다. 게다가 채널당 데이터 레이트까지 증가하게 되면 이 비트 애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인터 심볼 인터퍼런스와 같은 문제까지 더욱 심각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SI 문제들에 의해서 리시버 단에서 보는 신호는 더욱 손상이 되고, 이를 아이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결국 채널의 신호 전달 능력이 부족해지면서 이 라우팅의 적합성을 고려한 채널 설계가 더욱더 중요해짐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아이 다이어그램을 통한 SI 분석 및 설계는 점점 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데, 이 아이 다이어그램을 생성하는 데에는 복잡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우선 EM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터치스톤 파일을 추출을 해야 되고, 트랜지언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여러 빛 시퀀스를 인풋으로 넣어줬을 때, RX단에서 아웃풋 신호를 조각조각의 정보로 모아야 되고, 이 조각들을 또 다시 하나의 다이어그램으로 겹쳐서 표현하는 과정을 거쳐야지 드디어 최종적인 아이 다이어그램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과정들이 많은 프로세스와 연산 과정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고, 또 채널 디자인 과정에 방대한 시간과 파워를 소모하면서 디자인 효율성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이 다이어그램 생성에 필요한 시간 단축을 위한 다양한 에스티메이션 방법론들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기존 방법론들은 이러한 수학적인 모델링을 거쳐서
비트 리스폰스와 같은 값을 인풋으로 연산된 결과를 통해서 아이 다이그램을 예측해 왔는데요. 이에 더해서 머신러닝을 이용한 아이 에스티메이션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 설계자들이 수치적인 연관성을 분석할 필요가 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인풋과 아웃풋을 설정해 줄수 있게 되고, 그리고 게다가 이 주어진 데이터로 모델을 한 번만 훈련하고 나면 그 별도의 인풋 데이터 처리 과정 없이 그 모델을 통해서 아주 빠른 연산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 아이 다이어그램 전체를 이미지로서 생성해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이를 위해서 겐이라는 생성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겐의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겐은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두 네트워크 간의 경쟁으로 이 생성을 위한 제너레이터의 학습을 진행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간단한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제너레이터는 가짜 데이터를 위조하고, 또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데이터의 진위 여부를 감지하면서 둘이 내놓은 그 로스 값을 통해서 피드백으로 학습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 말씀드린 네트워크를 아이 다이그램 에스티메이션에 적용을 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의 이점을 갖게 됩니다. 먼저 훈련된 모델을 통해서 그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 기존의 시뮬레이션과 달리 쉽고 빠르게 온전한 아이 다이어그램을 생성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생성된 아이 다이어그램은 그 이미지로서 모든 키 파라미터들에 대한 정보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 위스 하이트뿐만 아니라 아이 마스크, 오버슛, 언더슛 등그 SI 엔지니어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분석을 할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이점을 활용하게 되면 채널 디자인 과정에서 방대한 양의 프랙티컬한 데이터를 쌓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디자인 최적화의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새롭게 제안한 그 AGSI 겐 기반 아이 에스티메이션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랜덤 노이즈를 인풋으로 하는 기존의 바닐라 겐 대신에 컨디셔널 겐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아키텍처를 구현을 하였고, 제너레이터가 이에 따라서 인풋에 렐러번트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훈련과 추론을 위한 인풋 데이터로는 SPI와 FXT와 같은 채널에 대한 정보를 담은 모듈화된 데이터를 활용했고, 여기에 제가 AGSI라고 명명한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모듈들을 하나의 이미지로 데이터로 통합을 했고, 또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아이 다이그램을 생성하면서 에스티메이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성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그 유닛 제너레이터와 패치겐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사용하였고, 그리고 훈련이 완료된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 진짜와 가짜 데이터를 판별할 수 없는 수준의 아이 다이그램을 예측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드리는 AGSI 겐 프레임워크는 기존 에스티메이션 방법론에 대비해서 생성 퀄리티와 어큐레시를 매우 높일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공학적으로 봤을 때그 컨디션으로 보통 타임 도메인의 신호가 되게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타임 시리즈 데이터의 분석이 비교적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운 태스크라는 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CNN 구조를 통해서 비약적인 발전을 해온 그 컴퓨터 비전의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이점을 활용하려고 했고, 그러기 위해서 인풋 데이터로 시계열 데이터의 이미지와 전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라미안 앵귤러 서메이션 필드라는 변환을 통해서 이 시계열 데이터를 논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 시스템으로 변환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이 폴라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 시간적 상황 관계를 적절히 표현을 해줄 수 있게 되고,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이 이미지 내에 시계열 데이터를 투영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컨디션으로 주는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을 위한 컨디셔널 겐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 겐의 오브젝티브 펑션에 아래 수식과 같은 일종의 라벨이라고 할수 있는 그 컨디션 X를 추가해주고, 그 이렇게 인풋으로 가우시안 노이즈가 아닌 이미지 컨디션을 주게 됩니다. 그 결과로 네트워크가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컨디션에 따라서 적합한 생성 결과를 분포를 학습할 수 있도록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지도 학습이었던 걔를 준지도 학습의 영역으로 학습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엔지니어링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ML 모델로 인퍼런스를 했을 때 프리사이즈한 값을 얻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연구에서 이 해당 아키텍처를 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러한 시계열 데이터를 인풋으로 적용한 갠 기반 에스티메이션에서는 정확도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합니다. 예시로 PRBS에 대한 응답이나 SPL과 같은 신호를 그 GAF 변환을 한 이후에 컨디션으로 주었을 때는 내포된 정보가 채널의 특성을 모두 담아내기에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 훈련을 마친 제너레이터가 다소 스토케이스틱한 결과물을 생성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수가 다양하거나 디자인 시나리오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는 이러한 문제는 복잡해질수록 이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 낮은 정확도뿐만 아니라 적용 가능한 디자인 타겟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활용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에스티메이션이라는 어큐레시가 매우 중요한 태스크에 특화된 새로운 프레임워크인 어댑티브 그라멘 앵귤러 필드 세그멘테이션 인테그레이션이라는 것을 보완해냈습니다. 줄여서 AGSI는 인풋 데이터를 모듈화해서 유동적으로 구간을 정하고 이 GSF 변환을 이용해서 이를 통합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그 이를 통해서 다양한 수준의 정보를 모듈로 적용을 할수 있게 되고 또 구간별로 세그멘테이션 인테그레이션을 통해서 이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게 되면 그 마치 레고 블록을 조합하듯이 SIPI 엔지니어가 이 디자인의 도미넌트한 신호를 조합해서 인풋 데이터를 설정할 수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플렉시빌리티를 매우 높이는 동시에 정확도를 지닌 그 에스티메이터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 그 AGSI 겐 프레임워크를 그 HBM IO 인터페이스의 인터포저 채널 설계에 적용해서 검증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컨디션으로 주어진 AGSI의 여러 가지 SI 특성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요. 특히 그 HBM 인터포저에서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빽빽한 채널 라우팅 때문에 크로스톡 채널 로스와 ISI가 도미넌트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들이 반영된 SPL과 BEXT 두 가지 모듈을 통해서 AGSI를 설계하고 채널 비헤이비어를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AGSI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세그멘테이션 인테그레이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모듈 데이터를 이미지에 잘 내포하기 위해서 이 SPI 모듈과 BEXT 모듈 데이터를 각각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리스케일링을 해주게 되고 이 각각 M과 N개의 스텝으로 데이터 리샘플링을 통해서 이를 하나의 데이터로 통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볼테이지 레벨의 스케일이 매우 다른 SPI과 BEXT가 모두 유사한 변화값을 가지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이갠 네트워크가 컨디션을 잘 읽어낼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또 이런 AGSI 변환으로 총 256x256개의 픽셀로 이루어진 이미지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데 이때 두 개의 모듈이 모두 맵핑이 적절히 되도록 스텝 수를 160과 96으로 설정해 줬습니다. 그 AGSI 겐의 전체 프레임워크를 구현하기 위해서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 아키텍처는 유넷과 패치 겐을 참고해서 구성했습니다. 먼저 유넷 구조로 이 이미지를 입력받아서 이미지를 출력으로 내는 제너레이터를 구성했고 이때 이미지를 컨디션으로 입력받으면서 다시 출력으로 내보내는 작업이 인풋 아웃풋 간의 많은 로우 레벨 정보를 상관관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인코더 디코더 구조에 스피 커넥션을 더한 유넷 구조로 설계를 했습니다. 이 구조를 사용하게 되면 기존 오토 인코더 구조에서 다운 샘플링을 할때 손실되는 정보들을 보존해줄 수 있게 되고 또 백프로파게이션이 진행될 때 발생하게 되는 그 베니싱 그레디언트와 같은 문제들을 방지해줄 수 있게 됩니다. 또 디스크리미네이터로는 패치겐 아키텍처를 사용했는데요.
진짜 이미지랑 가짜 이미지를 구별하게 될 때, 전체 이미지를 한 번에 보는 것이 아니라, 그 N by N 패치 단위로 프리딕션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파란색으로 칠한 여러 이셉티브 필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 패치들을, 다운샘플링 컨볼루션 레이어랑 또 시그모이드를 통과시키면서 그 원디 스칼라 값으로 프리딕션을 하게 되고, 이 모든 결과들을 행렬 형태로 퓨처맵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역적인 판별을 통해서 이 제너레이터가 보다 높은 프리퀀시의 정보를 잘 생성할 수 있도록 돕게 되고, 또 패치 단위로 판별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파라미터 수로 빠른 러닝 타임을 가진다는 이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로스 펑션은 다음과 같이 걔네의 어드버시리얼 로스와 에러 로스를 혼합해서 구성했습니다. 이 어드버시리얼 로스는 디스크리미네이터와 제너레이터가 서로 경쟁하면서 학습을 하도록 돕는 기본적인 걔네 로스고, 여기에 더해서 기존의 CNN 모델의 훈련에 자주 사용이 되고 있는 그 에러 로스를 적용해서 생성 퀄리티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그 AGSI 겐의 성능 베리피케이션을 위해서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다음과 같이 설정했습니다. 그 HBM 인터포저의 스트림라인 구조를 가정했고, 채널에서 위스 스페이스와 다이렉트릭 하이트를 각각 라벨 1, 2, 3으로 설정을 해서 0.2 마이크로미터의 일정한 스텝 사이즈를 가지도록 변수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ADS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각 모듈들의 AGSI 변환과 아이다이그램 시뮬레이션 결과를 저장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파이썬으로 자동화했고요. 또 라벨링된 각각의 AGSI와 그라운드 트루스 아이다이그램을 363개의 데이터로 그 HDF5라는 그 데이터셋 포맷으로 라벨과 함께 저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AGSI 겐 모델은 아이다이그램 에스티메이터를 수렴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매 이포크가 증가함에 따라서 왼쪽의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수렴하는 것과 함께 오른쪽의 제너레이터 로스가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때 특히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이 이 아이다이그램을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 제너레이터의 로스입니다. 데이터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것보다 생성하는 것이 난이도가 더 높기 때문에 제너레이터 로스의 감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빠르고 성공적인 수렴이 즉 제안드린 그 모델이 제 성능을 할수 있음을 보여주는 기본적인 지표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100번의 이포크를 거친 이후에 이 랜덤한 라벨 값을 파라미터로 한 데이터 샘플에 대해서 이스티메이션 결과를 분석해 봤습니다.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인 왼쪽의 그라운드 트루스 이미지와 비교를 해봤을 때, 그 오른쪽의 에스티메이터 생성 결과가 매우 비슷함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아이 위스 하이트와 오버슛을 측정해 본 결과를 보시면, 그 오차 또한 매우 작고, 특히 이 AGSI를 도입함으로써 이세 개의 채널 파라미터가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은 정확도의 에스티메이션이 가능함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는 랜덤한 파라미터들로 구성된 여러 개의 테스트 셋에서 아이메트릭 측정 값에 대한 비교 결과를 보여줍니다. SBIR만을 입력으로 사용했을 때는 그 네트워크가 채널 특성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밀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또 PRBS 응답을 사용했을 때도 이 아이 위스와 하이트가 모두 1%를 초과하는 오류를 보여주고, 오버슛을 예측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그 AGSI 겐 프레임워크를 도입함에 따라서 이 다른 방법들과 유사한 입력 데이터를 생성하는 시간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아이 매트릭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방법론이 에스티메이션의 속도와 어큐레시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제가 발표드린 그 AGSI 겐 프레임워크는 HBM 인터포저 메모리 채널의 SI 특성을 그
그 컨디션 이미지에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게 하였고, 또 아이다이그램 에스티메이션 태스크에 적용해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평가를 통해서 AGSI 괜히 정확성과 시간 효율성 측면에서 기존의 GASF 기반 에스티메이션을 뛰어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AGSI 괜히 앞으로의 연구나 또 여러 실제 디자인 시나리오에서 응용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